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문화상품권, 슈퍼컴퓨터, 슈퍼 아이패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지만 100만 명이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먹을 거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요. 네, 잘 보내시고요. 오늘 먹을 거는 삼겹살입니다. 네. 그리고 김치찌개랑, 그리고 또 이제 파절이랑 명이나물이랑 상추랑 뭐 이제 된장이랑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사이드 메뉴에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동치미거든요. 일단 동치미에 진짜 그냥 국수 소면만 말아 놓은 건데, 내가 만약에 이게 정말로 동치미국이 아니었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냉국수였으면은 초과를 안 시켰는데 실망스럽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가 200명이 늘었는데 20명 더 해주시면은 이제 구독자가 점점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먹을게요. 마이크가 몇 퍼센트죠 지금? 이 정도면 딱이구만. 김치찌개로 목을 좀 축여줘야겠구만. 오, 여기 찐탱이다 김치찌개. 조미료 맛 안 난다. 썸네일 먹다가 찍을게. 야, 여기 찐텐이다. 너무 맛있다 진짜. 그 일반 삼겹살 다른 집에서 시키면 조미료 맛 되게 심하거든요. 막 엄청 단 김치찌개인데 여기 매콤하네. 내 스타일이야. 보감이 안녕.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오늘 두 개 올렸는데 시청자분들 댓글이랑 좋아요 좀 해주시고, 그 제 커뮤니티에 커블 채널 영상 업로드했다고 그거 링크 있는데 그 글에도 좋아요랑 댓글 좀 해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보기만 하셔. 그리고 영상도 좀 끝까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삼겹살 한번 먹어볼까? 일단 저는 명이나물에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명이나물 하나 딱 끌고 와서. 근데 너무 심하게 넣어줬다. 너무 조금 줬어. 이게 야, 명이나물 크기 봐 여러분들, 말이 돼? 먹어볼게요. 맛있긴 하네. 자고 있어요 사자는. 네. 저희 커플 채널 편집이랑 그런 거 다 사샤가 아까 다 해놔가지고 피곤해서 자고 있나봐. 200명 되게, 13명만 더 해주시면 되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야, 내 채널도 지금 구독자 20명만 더 넣으면 다시 83,700명 된다? 신기하죠? 갑자기 왜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맛있겠다. 그죠? 바로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간장게장? 오케이. 근데 형이 당시에 그 간장게장 먹방을 했었거든? 1인 간장게장이었나?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근데 좀 비린맛이 심하더라. 자, 문제 이 국수 한번 먹어봐야겠구만. 이 시간에 먹으면 속 아프셨냐고. 나 지금 두 끼째예요. 예. 야, 국수도 이게 끝이야 여러분들. 이게 끝. 그냥 진짜. 아니네, 더 있었네. 미안해. 더 있었네요. 그냥 진짜 동치미에다가 그냥 진짜 소면 넣은 게 끝이라니까? 미안하네 이거. 근데 진짜 명이나물에 삼겹살은 진짜 진리다 여러분들. 동치미 국수지 그래. 나는 냉국수라 해가지고 나는 김치말이 국수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아니면 조금 뭐
어머나 너왜 그러니? 떨어져라 좀. 김치말이국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고기가 다들 냉동 삼겹살인가? 나는 냉삼겹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자, 상추 딱밥 올려주고. 잠깐만요. 근데 오늘 진짜 시청자가 많이 없네요, 여러분들. 부탁할 게 있다고요? 뭔데요, 뭔데? 마늘. 아, 이따 아가리 동네 개척했다. 마늘도 되게 큼지막하게 썰어줬는데? 오, 이거 나 그때 요리 방송했던 거 기억납니까? 마늘 두께 보이죠? 이거 엎우썰기가 아니라 대충썰기예요. 님들이 씌워줬던. 달달하구만. 당신 걸러달라고요? 왜요? 왜 걸러줘요? 맛있다, 찌찌 떨린다. 야, 근데 여기 김치찌개 진짜 찐탱이다. 너무 맛있다. 딴데건못 먹겠던데, 여기 건 너무 맛있던데? 여기 밑에 깻잎이 있었어? 개맛있네, 근데 진짜. 아, 깻잎에 싸 먹을 걸. 야, 잠깐만. 구운 양파랑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맛있어, 김치찌개. 어메이징했어, 순간.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 자, 구운 양파 두 개. 그 다음에 버섯 하나. 버섯 하나. 그 다음에 빨리 상추 끝내야겠다. 바로 깻잎으로 가게. 마늘 하나. 그리고, 아, 된장 찍어야겠다. 된장 듬뿍. 된장 듬뿍. 자, 그 다음에 밥. 정액드립 쳤던 영상 보고 왔는데 추억이라고? 아, 진짜? 맞아. 형도 그때 인기 많고 되게 좋았었는데 요새는 인기가 없네. 사투리 안 썼어요.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지금 담배 피면 돈에 간다고요? 먼저 쏘시면 담배 필게요. 예. 네. 그거 뭐냐?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리대요. 예. 네. 상추 되게 많이 먹으면 엄청 졸리대,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렇다는 썰이 있던데? 아니면 미안하고요. 네. 파절이. 나는 참기름이 많이 들어간 파절이를 좋아합니다. 맞다고? 그지? 나 그거 오늘 알았다? 고기 안 보이지? 이쪽으로 끌어줄게. 많아. 아, 진짜 맛있다. 아, 근데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뚝 까놓고 얘기하면.
고기도 맛있는데 김치찌개에 손이 많이 가. 그러니까 1인 쌈이라고 해서 양은 기대 별로 안 했거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근데 되게 많네. 그리고 배달원의 예의도 굉장히 발랐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배달원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나는 불손할까? 아, 23살 되니까 철 들어가나? 지금 22살이긴 한데. 님들 저 철 드나봐요. 예. 내가 내 자아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버섯도 올리고, 양파도 아까 올렸네. 야, 잡았다. 아주 못 먹겠는데? 더러운데? 느꼈으면 다행이라고요? 말을 좀 너무 이쁘장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 참, 유빈 씨, 어제부터 그거 언급하지 말라니까. 이건 안 했어요. 영상을 좀 보세요, 영상. 아, 깻잎이다. 나 깻잎 되게 좋아해, 진짜. 진짜 내가 깻잎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내가 깻잎을 얼만큼 좋아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무 음식도 없고,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도 없고 평생 동안 깻잎만 먹어도 진짜 자살할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깻잎은 좋아해. 나 뭔 소리 하고,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뒤졌다. 바로 간다. 아, 이거 마늘이 상타치네, 여러분들. 너무 맛있네. 이 대충 썰기 뭔가 좀 느낌 있어. 쌈이 좀 너무 큰데? 그럼 깻잎 두 장 가야겠다. 삼겹살 버거. 깻잎 삼겹살 버거. 자. 아, 너무 큰데? 담배 좀 그만 피워. 야, 넌 끊어, 그럼 너네. 그럼 나도 담배 끊을게. 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맛있어. 삼겹 목살 어떤 거? 저 삼겹살 좋아해요. 목살 너무 뻑뻑해요. 예. 목살 잘못 먹다가 턱 으스러져요. 조심해. 약간 밥량 조절 잘해야겠다. 깻잎이 좀 작다. 상추는 뒤지게 크더만. 깻잎은 진짜 이렇게 조그만한 것만 주네. 비싼 거 알아가지고. 아, 김치찌개 근데 진짜 맛있어. 아니, 조미료 맛이 1도 안 나. 진짜 리얼 김치찌개야. 찐텐이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맛있는 삼겹살 vs 사샤. 사샤지. 넌 삼겹살 비계 있어서 싫다고? 야, 너 배에 뭐 들어가 있어? 응? 너 배에 나온 거 있지? 그것도 비계야, 임마. 빨리 쳐내, 싫어하면은.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응? 막상 주면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면서 다 먹을 거면서, 이 짜식이 말이야. 어? 아, 거짓말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들. 어? 아니, 왜 고기들이 다 붙어있냐? 짜증나게. 오, 나 방송에서 쌈 다 먹어본 적 처음이야. 내가 요새 음식에 눈을 떴나? 버퍼 걸려요? 중요한 순간에 버퍼? 그, 안 들은 걸 다행이라 생각해. 들었으면 상처받았어, 너. 다시 얘기해줄게. 또 버퍼 걸리나? 버퍼 걸리려나? 사샤 배고프지 않았어? 예? 뭔 소리예요?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엔 아니라고? 아니요? 왜 샷크냐고? 아니요, 이거 두끼요. 네. 그 떡볶이 두끼 말고, 진짜 두끼. 지슈. 야, 근데 김치찌개 찐텐이다. 너무 맛있다. 여기 조미는 거 진짜 없어. 나 진짜 님들 한 명이면 다 먹여주고 싶다. 진짜 맛있어. 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야, 버퍼 안 걸리는 사람 없니? 여러분들 버퍼 한 번도 안 걸려 본 사람 손 한 번만 본 적 들어봐. 아, 뼈 있다. 불편. 바로 제거 수술 들어가야겠구만. 작작 부르세요. 미안해. 그만 부를게. 근데 자꾸 네가 오는데 어떡하냐. 이 소세지 아십니까? 진짜 별거 없는 거. 버퍼 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연락이 온다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만 부를게. 나도 그만 부르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걸린단다. 아까 먹은 소세지 형 것만 하지? 야, 형 존나 커. 미쳐 그냥. 너 돌걸? 어? 너 형 거 보면 놀래 임마. 크리스마스 때요? 그니까요. 뭐 하죠? 네. 옛날 영상에서 소심하다며. 그러니까 지금 그건 쪼그라들었다는 거 아니야. 응? 무슨 팩폭 드립이에요. 저 존나 커요.
어떤 고기를 먹습니까? 저는 삼겹살을 먹습니다. 네, 삼겹살을 먹어요. 우리 다마TV님. 태림이 안녕. 오랜만이네. 인육은 인육이라니. 삼겹살 되시냐고? 그럼 뭐냐? 뭘까? 맞춰봐. 뭐지? 돼지가 아니라는데? 나 다 먹었다. 싹 다 클리어했어. 고기. 이거 뼈 있는 거예요. 저 뼈 있는 거 안 먹었어. 네. 다 먹었다. 야, 나 오늘 맛있게 먹었지 않냐? 여러분들.